알려놓으니 좋은 사람들의 특징 같은 느낌. 이렇게 말하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인생은 60부터 시작이에요. 말년이자 시작을 하는 새로운 나이가 60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앞전에 찍었던 영상 중에 61살 속뒤 운이 좋다, 집안에 경사가 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 의미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거다라고 난 설명을 해드리고 싶다. 닭띠분들 쉽게 말하면은 초년에 고생을 좀 많이 했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말년에 이분들은 확실히 좀 피실 거다. 난 그렇게 보여. 사람의 특징이라기보다 왜 사람마다 다 틀린데 어떻게 그 특징을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그쵸. 사실적으로. 맞아요. 그리고 말띠들은 중년 후반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서서히 풀리기 시작을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토끼띠 이분들도 말년에 좋으실 거다. 라는 거. 근데 토끼띠 분들은 말년에 어떤 식으로 좋냐? 네. 자식으로 인해서 좋으실 거예요. 왜 흔히들 점집에 가면은 너는 자식 덕을 보겠다. 말년에 네. 자식이 효도를 하겠다. 네. 진짜 흔히 그런 말이에요. 자식이 효도하겠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 상황에 자식 때문에 속 썩고 있다고 너무 속상해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말년을 좀 기대하셔도 좋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대하지 마시고 움직이세요. 무조건. 노력을 하시고. 초년과 중년을 고생을 꼭 해야만 말년이 좋은. 꼭 그렇진 않아요. 이것도 개인마다 틀린 건데 이제 초년에 고생을 한다라는 표현은 나는 조금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네. 나보다 내 부모가 고생을 더 하셨겠지. 아 맞죠. 중년에는 내가 사회에 나가서 쉽게 말하면 내 가정을 꾸리느라 고생을 하시는 거겠지.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너무 그 망상에 빠져있지 말라 이거예요. 누구나 고생은 다 해요. 근데 그 끝에 얼마나 달콤한 결실이 오냐, 얼마나 쓴 결실이 오냐 이건데 네. 그 맛을 조절하는 거는 제 몫이에요. 제가 어느 날 제 신단한테 했던 말인데 어릴 때 아픔을, 상처를 다 풀고 어른이 돼야 되는데 네. 그 상처를 다 풀지 못한 채로 어른이 돼서 성인이 돼서도 자기도 알기 모르게 짐이 많다라는 거예요. 저를 포함한 다른 20대 분들이나 10대 분들이 나는 지금 초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 40대까지 아주 긍정적이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중년운이나 말년운이 안 좋을 거를 벌써 중년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띠가 있다라고 말해드리기보다는요 중년에는요 이거는 12지신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특정된 변화 아니고서야 큰 변화를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왜? 지금 중년 때쯤이면 자리를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아 가셔야 되는 단계거든요. 네네. 근데 많은 변화와 많은 과정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것을 자꾸 끊임없이 도전하고 추구하고 갈망하는 그런 자세는 좋아요. 하지만 현재 상황에 맞게 움직이셔라 이거예요. 중년을 잘 보내셔야지 말년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야, 젊을 때 돈 많이 벌어놔라. 애기들 어릴 때 돈 모아놔라. 의미 없는 말들을 하시지 않아요. 옛날 말 중에 전부 다. 그러니까는 전부 다 12지신 분들 전부 다 띠를 가지신 모든 분들 저도 포함이고요. 중년에는요. 모든 내가 기반을 잡을 생각으로 뿌리를 내려야겠다 생각을 많이 하세요. 평균적으로. 말년을 어떻게 보면 말년을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학의 결과는요. 말년에 나오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좋은 걸음을 많이 주셔야 되겠죠? 네. 그 걸음은 뭐냐면 내 마음가짐이에요. 명심이 돼요.